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 가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텐데 그 내용 그리고 개념 그에 대한 절차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필요하신 분들이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최근에 와서는 한국이 잘 산다,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서 65세 이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역이민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6개월을 살다가 또 미국에서 6개월을 살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 3일서부터 이러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며칠 후에 바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에 관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좀 알아셔야 되고요. 그 개념에 따라서 절차 그리고 종류,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비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한국말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단어의 뜻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참 이상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삶에 건강보험 가입은 아주 절대적인 필요한 부분이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권자,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영주권자는 가입 요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한 외국인 및 제외국민은 그리고 6개월 동안 출국 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이죠.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6개월 거주 기간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1회에 30일을 초과해서 출국하는 경우 그 다음 재입국일로부터 재입국은 한국을 입국할 때부터입니다. 다시 6개월 이상이 돼서 체류가 돼야지만 건강보험이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텐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재외동포이자 시민권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거주가 필수임에 따라서 한국 내 체류하기 위해서라도 F4 한국식 발음으로 말씀드렸는데 거소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주 기간에 있어서는 거소증이 없어도 무비자 입국일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한국 내에 체류를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되며 한국 내에 등록된 체류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체류지의 거소지로, 거소지와 체류지가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죠.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의료보험 가입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경우 그리고 F4 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내용 지금서부터 여러 내용으로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인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중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서부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 또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은 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다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한국의 외국인 기업 혹은 한국의 기업에 취업을 해서 거기에 직장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실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신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역 가입자로 보험 가입을 해야지만 되고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료를 50% 내고 나머지는 50% 본인이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병원이나 한의원, 진찰이나 치료 등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요. 진찰 치료비용의 일부, 공제금액의 일부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받게 될 때 무엇을 받게 되냐면 내시경을 받으시죠. 거기에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또 피검사를 간단하게 하죠. 그리고 소변과 대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가슴 흉부에 관련되어 있는 순환기 호흡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여기에 추가로 해서 치과와 안과를 검사하고 키, 체중 체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건강보험증을 주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면서 이제는 주민등록번호와 혹은 거소증 번호, 전화번호를 간단하게 입력하면 병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부양자라는 단어를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피부양자라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피부양자는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피부양자를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피부양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 등이 없어서 부양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녀 밑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가 따라 들어가는 것도 피부양자라고 볼 수 있죠.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에만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않으면서 부양자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에게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고요.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소증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거소증이 중요합니다. 거소증은 제외동포들의 신분으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대용으로서 은행 계좌를 오픈하실 때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실 때 운전면허 재발급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F4 거소증입니다. 거소증은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로서 제외동포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도 하실 수 있고요. 금융거래에 있어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외동포이자 시민권자에 대한 부분, 이 거소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히 볼까요? 처음으로는 국적 상실을 먼저 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F4 제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거소증 신청이 그 이후에 가능해지고요. 거소증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에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거소증은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출입국 관리소는 마곡동에도 있고 각 사시는 곳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게 되죠. F4 비자를 이미 외국에서 신청을 하신 경우가 있다면 거소증만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F4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오셨다면 사시는 곳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받지 않으셨다면 F4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하셔도 됩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해도 시간으로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전략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증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는 제외동포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거소증이 취득 후 만 65세가 되면 만입니다.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비슷한 것을 발급해 주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소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한국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폼을 가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외국인 부분입니다. 이 외국인 부분에서 국적과 체류 자격과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하시게 되고요. 이 신고인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작성을 하시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 제출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증, 그 다음에 등록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자에 통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겠죠. 외국인 및 재외국민 부양자 제출 서류. 재외국인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거소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한 번.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 거소증 사본, 국내 거소증 신고 사실증명 한 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영주권자를 얘기하고요. 그 외국인이라는 것은 시민권자를 얘기하죠. 이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 국적의 동포, 시민권자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외국 국적, 시민권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직장 또는 직장보험 가입자와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이나 지역의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의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지만 됩니다. 피부양자는 재외동포, 본인 세대주 신청에 의해서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합가 가능하면서 주소는 동일하게 두어야지만 됩니다.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지만 되고요. 또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자, 내 자녀가 되실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되실 수도 있겠죠.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과의 주소지는 동일해야지만 됩니다. 이 부분이 틀리게 되면 여러 번 번거롭게 일처리를 하셔야 될 경우도 발생을 하죠. 상담 기간이나 문의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혹시 직접 나는 문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1577-1000번을 전화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화요금이 좀 나옵니다. 또는 이제 외국어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 아주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어가 오히려 이런 분들은 여기 각국의 언어를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비를 내다가 체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깜빡 잊어서 혹은 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체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는 F4 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권자 비자 변경하실 때 비자 연장을 하실 때 각종 체류 허가로부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완납한 후에는 출입국 민원에 대한 심사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외국인 지역 가입자가 전월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달 1일서부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보험 혜택이 제한되게 됩니다.
보험료나 건강보험의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비자 연장 시 최대 6개월까지만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대 3회를 초과하면 그 이후로는 체류 기간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50만원 이상 기타 징수금 10만원 이상이 체납하는 경우 체납 사실을 법무부 체류허가 신고서의 심사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볼까요?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도 중요하지만 가입 절차에 따라 외국인 신분으로서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소신고 번호라고 하고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의 동포신분으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거소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소증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의 속에서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요.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링크를 영상 하단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국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또 국적을 회복하시고 복수국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영주권자인 때 해외에서 영사관에다가 재외국민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국적동포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은 직장 또는 직장보험 가입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직장이나 지역의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재외동포 본인 세대주 신청에 의해서 배우자 혹은 19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합가 가능하시고요. 주소를 동일하게 자녀분들하고 혹은 부모님하고 두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입증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하느냐?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월 3일서부터 해외에 계시는 영주권자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유학비자인 경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